세븐오클락이 일단 각자의 개성이 다 뚜렷하고 각자 좋아하는 음악도 다 다른 것 같아서 그 보는 눈이 넓고 또 그게 뭉치면 또그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저희 팀의 매력이 뭉치면 더 좋지 않나 하고 그게 또 매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.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븐오클락은 무지개다. 네. 뭐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무지개가 일곱 색깔이 모여서 정말 예쁜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키잖아요. 그래서 저희 다섯 명이 또 멋진 오색 무지개를 만들어서 네, 가요계에서 빛을 발하고 싶어서 네, 세븐오클락은 무지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소리는 바라만 봐도 너무 귀여운 친구고요. 네, 바라만 봐도 너무 귀엽고 이 친구가 보기와 달리 되게 흥이 넘쳐요. 네, 흥이 넘쳐서 연습할 때 되게 저희한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게 대중들한테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존경은 평소에 좀 근엄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는데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재밌고 말도 많고 그런 형이어서 좀 반전 매력이 있는 형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기요, 반전 매력이 있다. 이제 태형이가 막내답지 않게 가장 형들을 잘 챙깁니다. 네. 챙기고 또 이제 홍삼 골드를 저한테 네, 가끔 갖다 주는데 이제 홍삼 골드를 먹고 기운을 내서 이제 좀더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막내 태형입니다. 현이는 일단 굉장히 흥이 현이도 많아서 분위기를 잘 띄워주는 친구고 또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공기 반 소리 반의 음색을 갖고 있어서 네,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5, 6, 7, 8.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. 감사합니다. 이유는 이제 리더 형은 카리스마가 엄청 넘치고 일단 겉보기에도 퇴폐 섹시미가 넘치는데 그 네, 퇴폐 섹시미요. 근데 그 뒤에 엄청난 카리스마, 카리스마와 허당기, 허당기가 그렇죠. 섞어 있어서 네. 그 허당기가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